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게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고양이고, 두 번째가 라이카. 안녕하세요, 정정호입니다. 사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을 남기다가 사진을 찍었고, 그 이후에 개인 작업을 하면서 이제 파인아트 영역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L1은 되게 직관적인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아무것도 안써 있었는데, 2는 조금 더 사용자 편의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SL1에 비해 2가 화소도 엄청 높아지고, 포커스 능력도 빨라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막 움직이는 것들을 쉽게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작업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맞닥뜨리게 되는 풍경들인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전경과 후경들이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조형들을 만들어내요. 자동차 옆에 항상 라이카를 두고 가다가 풍경이 나오면 바로 운전하면서 전원을 켜고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착각착각착각 누르거든요. 그럴 때마다 관역에 딱딱딱 잘 맞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샷들이. 정말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생생하고 마치 현실과 떨어져 나온 듯한 그런 장면들을 사진으로 찍으면 찍을 때마다 느껴져서 자동차나 철 같은 것들이 색감 같은 것들 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리얼하게 만들어서 사진이 오히려 더 멋있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무언가 어떤 느낌이 들어오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일단 구글 맵 같은 것들로 리서치를 하고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진을 나만의 어떤 시각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은데, 도시는 사라지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어떤 장면들을 꼭잘 기록해 두어야 되는데, 이런 도시와 관련된 작업들을 하다 보니 대부도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키치적이고. 그래서 해질 때쯤에 바닷가를 걷다 보면은 항상 감사한 거예요. 이 풍경을 보게 되어서.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고, 그리고 자연은 항상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너무 아름다워서 산에 가는 것처럼 항상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